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포시즌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유한 대망의 20번째 방문입니다. 오늘은 그 여름이니까 2020년도 오맨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오맨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망한 영상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뭐 육류 위주로 666 그렇게 먹어볼까 합니다. 안 먹어본 건 있어요. 근데 조금 예전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딤섬으로는 이제 새로 생긴 매콤한 중국식 물만두라고 있어요. 그거 먹고, 그건 새로 나왔습니다. 한두 달 전에. 광동식 흑당 소스 돼지 바베큐인가? 뭐 있습니다. 항정살 바베큐인가? 그거 먹어보도록 하고요. 소고기는 특제 소스 한우 숙주볶음이라고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666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금 감춰놨던 그런 메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 소스를 곁들인 흑돼지 갈비찜인가? 흑돼지 갈비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만두까지, 딤섬까지 치면은 돼지고기 세 종류, 소고기 한 종류. 그래서 뭐 정확히 따지면 6666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666 오맨 프로젝트 오늘 먹어볼까 합니다. 유유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메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미지로 저장해 두는 편인데 큰 변동은 없어 보이니 생각했던 대로 주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저트 쪽에 메뉴가 새로 생겼네요. 디저트 하나 넣어야겠는데요. 웰컴 디쉬입니다. 참깨 드레싱과 고추기름이 들어간 가지 요리입니다. 예쁘게 잘 나왔네요. 외관만 봐서는 약간 참치 동그랑땡 같이 보입니다. 가지는 적당히 익혀서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상태이고 참치 드레싱의 고소한 맛이 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알로에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 음료는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네요. 첫 번째로 주문한 매콤한 중국식 만두입니다. 물만두가 작아서 그런지 6개가 나오네요. 흑식초와 고추기름이 들어간 소스 위에 새우, 목이버섯, 물밤이 들어간 물만두, 그 위에 파와 깨가 뿌려져 있습니다. 만두솔을 어떻게 넣느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긴 한데 만두라니까 깊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단정지어버렸네요. 이거 처음부터 666 프로젝트의 돼지고기 먹방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호텔 중식당이라 그런지 일반 중식당에서 보는 것보다는 심플하면서도 만두피가 두꺼워 단단해 보입니다. 소스에 많이 묻혀서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하다곤 하지만 그냥 가볍게 먹기 좋은 정도이고 흑식초의 새콤함은 부드럽게 올라오네요. 만두 자체는 새우가 들어가서인지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새우 탱탱함은 그리 잘 안 느껴지고 그냥 보통입니다. 하지만 만두피는 상당히 쫄깃해서 먹기 좋네요. 만두 내부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들어가 보이기는 하다만 먹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있지는 않고 좋게 말하면 그냥 부드럽게 먹기 좋은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면 큰 감흥이 없는 맛입니다. 소스만 따로 먹겠습니다. 흑식초와 고추기름이 들어갔다곤 하지만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괜찮을 만큼 저자극이라서 마실만 하네요. 많이 찍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맛입니다. 쫄깃한 만두피를 고추기름이 함유된 저자극 흑식초에 찍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만두 손은 물만두라 양이 적어서 그런지 큰 감흥까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 커피 소스를 곁들인 흑돼지 갈비입니다. 몇몇 중식당에서 돼지고기 갈비 튀김을 내오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커피 소스와 사과를 곁들여 향과 맛을 더하고 흑돼지로 조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장자리에 있는 살은 먹을만한 부위가 될 것 같긴 한데 고깃집에서 먹는 돼지갈비는 연상하고 주문해서 그런지 이 상태로는 뜯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교양있게 먹으라고 포크와 나이프를 주셨네요. 그래서 최대한 교양있게 잘라봅니다. 칼이 무딘 건지 자르는 기술이 서툰 건지 잘 안 잘립니다. 갈비 가장자리만 우선 좀 잘라봤습니다. 흑돼지라 그런지 확실히 고기 씹히는 식감은 일반 돼지고기들보다 더 좋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라먹기가 영 불편합니다. 너무 바싹 구운 느낌도 있고 뼈와 살이 칼로 잘 해부되지 않고 힘을 너무 과하게 주다가 놓치면은 갈비나 나이프 둘 중 하나는 지나가는 직원 머리에 꽂힐 것 같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흑돼지 갈비를 선글라스까지 껴서 먹어서 그런지 살과 뼈의 경계선도 애매한 편이고 무엇보다
칼이 잘 안 듭니다. 최대한 교양있게 먹으려고 노력하다가 짜증나서 그만 손으로 뜯어먹었습니다. 교양이고 나발이고 살점을 잘 발라먹게 쪄오던가 나이프를 잘 갈아서 한 번에 잘라지게 해주세요. 전 그때까지 유비 쿼터스 방식으로 먹겠습니다. 눈치 빠른 직원분께서 말도 안 했는데 순식간에 비닐장갑과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잘 교육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결국 비닐장갑을 차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갈비대를 뜯어먹겠습니다. 이 메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시켜 먹어본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직원들이 손님들의 피드백은 별로 못 받은 눈치였습니다. 갈비대의 저 가장자리 튀어나온 부분에 가장 고기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만은 칼로 잘라먹기 좋고 뜯어먹기도 좋아서 아주 맛있는 고기 부위이기도 합니다. 흑돼지라서 고기의 쫄깃함은 훨씬 뛰어나기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검도 9단 정도 돼야 잘라먹을 수 있을 뼈다귀에 붙은 살점 구간인데 저 같은 미생은 포크로 찍고 고정할 고기 부위가 안 보여서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개처럼 뜯어먹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냥 발라서 주면 얼마나 교양있게 먹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피 소스라고는 하는데 약간 향이 느껴지긴 했고 달달한 맛이긴 했지만 저에겐 좀 짠 편이었습니다. 단짠이라기보다는 짠단? 뭐 이런 맛이라고 할까요? 고기 자체의 맛은 확실히 괜찮았는데 맛이 좀 짜고 먹기가 불편했던 요리였습니다. 두 번은 못 먹겠네요. 세 번째로 주문한 소고기 요리, 특제 간장 소스 한우 숙주 볶음입니다. 아 이건 또 뭔가요? 큐브 형태로 잘라주는 한우 요리로 저만 혼자 상상했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또 망한 영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쁘게 잘 나오긴 했는데 제가 원한 한우 스타일은 아니었네요. 뭐 아무튼 나온 거니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건 치우고 한우를 보겠습니다. 한우 자체는 아주 상태 좋습니다. 한우의 색깔이 아주 아름답네요. 밑에 숙주 엄청 쌓여 있습니다. 예상은 했다만 막상 보니까 반갑진 않네요. 고기와 숙주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우 고기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숙주는 잘 익혀서 한우 먹는데 이질적이지 않도록 식감을 많이 부드럽게 해서 서로 잘 어울리네요. 고기 자체는 상당히 부드러워서 먹기 참 좋습니다. 회를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주 좋습니다. 같이 나온 버섯이나 고수 등을 숙주와 함께 먹어도 몸에 부담스럽지 않고 잔잔하니 좋네요. 하지만 확실히 고기에만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숙주와 그 무리들을 먼저 상당 부분 해치워줍니다. 고기와 같이 먹기 좋을 양만 남기고 고기에 싸먹습니다. 특제 소스 간장 역시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이라 전체적으로 맛은 평온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짜차이를 올려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자극적으로 확 끌어올려주네요. 맛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한우의 조리 방식까지는 아니었지만 들 끓는 고기 욕심에 진정제를 투여한 느낌으로 뭔가 차분함을 느낄 수 있었던 소고기 요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순화된 소스, 고기에 많은 물을 주지 않았던 조리 방식이 지금 생각해보면 더 잘된 선택이었던 요리가 아니었나 생각들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돼서야 이렇게 싸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새로 나온 디저트 만다린 요거트 무스 케이크입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디저트입니다. 만다린을 형상화한 디저트와 무슨 이미지인지는 몰라도 오른쪽에는 머랭을 잘게 부숴 모양을 냈습니다. 만다린 오렌지의 형상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안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겉을 사탕으로 딱딱히 굳혔을지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칼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쓱 하고 잘라집니다. 느낌 좋게 잘 익은 과일처럼 그냥 그렇게 잘라지네요. 안에는 화이트 초콜릿과 연한 요거트 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만큼이나 속도 예쁘게 알차게 만들어져 있네요. 말 그대로 무스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레몬 스펀지 같은 것과 머랭, 맨 밑에 쿠키 등을 요거트 무스와 함께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아주 달달하면서도 부드럽고 상큼한 맛으로 마무리해주는데 아주 맛있네요. 먹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요거트 무스와 글레이즈드 오렌지 쪽이 제일 먹기 좋았고 머랭도 부드럽게 부서질 정도의 강도여서 전체적인 소프트한 맛을 유지하는데 한몫했습니다. 간만에 제대로 된 디저트 하나 또 발견했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식사 당시에는 디저트로 먹었지만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디저트였으니 이 디저트를 주문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도 같이 시켜서 맛과 여유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케이크 같기도 했던 아주 예뻤던 디저트였습니다. 이건 또 먹고 싶네요.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기 요리를 3종류 이상 못 먹어서 결과적으로는 망한 영상이네요. 다음 달에 다시 오겠습니다.